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징금다리 2 제7회차 정혜빈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자식에게 가장 멋진 부모가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 진실한 가장이 되는 것이며, 행복이란 만족하는 마음에 있고,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찾아오며, 인생의 기회는 세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2015년 4월호 행복으로 가는 징금다리 38페이지 자신구족. 자신에게서 구하라. 구함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나 구함이 밖에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도다. 한 표주박의 물에도 즐거움이 남을 수 있는가 하면 만전을 지녀도 부족함을 근심할 수 있으나, 세상의 행복은 족함을 아는 데 있고 천하의 우환은 만족하지 못함에 있도다. 항상 처해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다음 39페이지 종교생활은 원하는 것을 얻고 구하기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며 탐진치를 만드는 미신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나 염불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며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각오를 세우는 종교적이고 불교적인 기도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불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는 염불로 세속의 악취를 드러내고 사람다운 향기를 풍기도록 하는 스스로의 노력인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 기도이고, 부처님과 같이 공하고 연기하는 깨달음을 얻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염불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오분향내. 개향. 자발적인 도덕규범으로 마음속 헛된 욕망을 제어하고 절도 있는 생활습관으로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의 삶을 사는 향기. 다음 정향. 고요한 안정상태로 불안정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 탐진치와 산란하고 동요된 마음 그리고 분노 등을 제어하는 안정된 삶의 향기. 해향. 사물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공과 연기의 이치에 합당한 사리분별과 우리의 몸이나 감각은 더덥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의 향기. 해탈향. 장애나 고통, 어려움을 벗어나는 고에서 벗어나 밝고 맑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심해탈. 미래지향적, 발전적,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 일상생활해탈. 주부의 마음가짐은 생활태도가 밝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주부해탈. 학생이 학생으로서 자신의 목표와 사고관을 성취하는 학생해탈. 해탈지견향. 해탈의 바른 전법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둘이 아닌 상태요.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경지로 전법 제도하는 향기는 개정해 사막을 통하여 해탈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해탈을 남에게 전함으로써 해탈 직연을 성취하는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배가 오고 가도 항구는 그대로인데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의 티끌도 없는 청정진여의 정토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다음은 43페이지 종교의식이란 그 경건성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지 인간의 기륭화복을 종교의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신의 행위이지 종교는 아닌 것이지요. 악업을 지으면서 기도나 염불을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을 받거나 소원이 성취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음 중의 가장 큰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 14살에 조산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2주 만에 죽게 되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며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현재는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좌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후회 없는 자신의 인생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7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